왈체오왕 유승환 기수 500승 사냥에 나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리는 11번 천만평정이 막같이 않고 바깥쪽 4번 아치러너도 이현종 기수와 함께 치고 납니다. 4번 아치러너가 이번 경주 안쪽 3을 펼칩니다. 4번 5번 두 마리가 적재를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6번 북극성이 단독 3위까지 안쪽 4번 신앙우가 선두를 끕니다. 5번 으뜸지 2위까지 안쪽 6번 북극성은 3위로 4번 5번 6번 세 마리 앞서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기수 안쪽으로 1번 항우대장군과 윤영석 기수 그리고 6번 골든과 다실바 기수 안쪽에 또 5번 디스파이트윈과 서승훈 기수가 있습니다. 100m 남은 지점 50m를 향합니다. 서승훈 기수와 함께 5번 디스파이트윈 압도적인 거리 차로 결승선 가장 먼저 안쪽을 타고 듭니다. 선두는 2번 대왕조 흐르나 1번 4번 5번의 역주가 덮입니다. 1번 왕위기한 4번 대장대부가 바깥쪽 출합니다. 4번 대장대부가 안쪽 2번을 넘어서면서 역전에 성공하고 1번 왕위기한 2위까지 2번이 3위로 4번 1번 2번 출력과 안쪽 10번 광해대부가 3 4위권 접전. 선두는 9번 금촌대박 다시 한번 걸쇠에 벌려나가는 9번 금촌대박이 크게 앞서 있고 단독 2위는 7번 강한용맥 안쪽에서는 6번 고출력이 3위권에 도약했습니다. 9번 7번 6번 9번 7번 6번 결승선 먼저 달리고 있고 뒤쪽에서 5번 스타체인저 김정준 기수와 함께 선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8번 디즈모닝과 9번 시클포인트도 함께합니다. 7번 레이디아나비가 가장 앞서는 현재 바깥쪽에서 9번 시클포인트가 속도를 올려보기 시작합니다. 7번 레이디아나비를 제치기 시작하는 9번 시클포인트 가장 앞서면서 결승선